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심심풀이 커피 땅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볶은 땅콩 이제 껍질 벗긴 거거든요. 이렇게 종이컵 한 컵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또 색다르게 오늘은 커피 땅콩이 있죠. 약간 달달하면서 쌉쌀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불을 좀 약하게 넣고요. 물은 두 스푼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다가 커피를 녹여줄 거거든요. 자, 물 두 스푼 넣고요. 커피는 작은 티스푼 정도, 하나 정도 이렇게 조금만 넣겠습니다. 자, 그리고는 설탕을 저는 한 두 스푼 넣을 거거든요. 이걸 두 스푼 넣고요. 완전히 녹을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. 끓여서. 자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릴게요. 바글바글 끓여주겠습니다. 끓으면은 넣고요. 저번에 골고루 묻히도록 하겠습니다. 불은 약한 불로 하시고요. 불이 너무 세서 연기가 나면 설탕이 타는 거니까 너무 세면 안 되고요.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. 땅콩에 설탕이 골고루 묻혀야 되고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수분이 줄어들거든요. 줄어들면서 약간 그 서로 끈적끈적한 뭐 그런 느낌 듭니다. 그러면 수분을 좀 날려주면 되거든요. 근데 아직은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지금 여기까지 편집 없었거든요. 여기까지 편집 없이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서부터도 불을 아주 약하게 있는 둥 없는 둥 약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거의 불이 없다시피 한 상태예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저어줘야 돼요. 빨리 저어주면서 말려주는 겁니다. 수분을 날려주면서 하얀 결정체가 설탕 결정체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겠습니다. 조금 바쁘게 저어줘야 돼요. 지금 막 자기들끼리 붙어갖고 난리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주면은 금방 좀 벌써 색깔이 좀 틀려 보이죠. 금방 달라졌죠. 벌써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자, 다 됐습니다. 이건 이제 접시에 부어서 말리시면 돼요. 이제 말려서 드시면 바삭바삭해집니다. 지금은 바삭하지 않습니다. 눅눅해요 좀. 자,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. 금방 되고요. 자, 이번에는 지난번에 아몬드 할 때 우리 구독자님이 꿀은 안 되냐고 문의를 주셔서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드리겠습니다. 커피 물 한 스푼 넣고요. 커피 아까 전 똑같이 작은 스푼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. 꿀을 한 두 스푼 정도. 저는 이렇게 꿀을 부어 쓰기 좋게 조그만한 요구르트병 같은 데 덜어 놓고 쓰거든요. 그러면 대충 제가 눈짐작으로 한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. 꼭 간장 끓이는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땅콩을 넣고요. 아까 했던 것처럼 볶아볼게요. 분이 나나 안 나나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중간 생략 편집 좀 할게요. 말려준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정체가 날 때까지 한번 저어보겠습니다. 근데요 아까 거보다 두 배나 지금 다 더 저었는데도 이 될 기미가 안 보여요. 이게 얼마나 저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팔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. 포기. 아까보다 제가 두 배나 더 저었는데도 안 돼요. 이게 기미가 안 보여. 그래서 할 수 없다. 자, 이렇게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식힐게요. 안 되는 것 같아요. 포기. 도저히 못하겠. 팔 아파서 더 못 쫓겠습니다. 포기하고 선풍기 앞에 가서 좀 식혀오겠습니다.